여기 근데 되게 약간 스파르타다. 우리 8시 버스지? 어? And do you have any tour program? We have a one day trip and two day trip. One day trip 8 AM. Fishing village to do kayaking. You mean jumping. We go to Monkey Island. Climbing up to the top. You see the viewpoint. Climbing up to the top. Climbing up to the top. 근데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돈 줘도 안 온다 여기. 어떻게 내려가? 빵! 출발! 이런 것도 있어. 커피 어떤? 맛있어. 그 다람쥐 커피 먹어봤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거든. 그 향이 와요. 잼? 아 이게 잼인가? 잼이랑 설탕이죠. 통째로 다 넣었어 그냥. 버터야 이거? 아무 맛도 안 나. 야 이거 맛있다 수박. 모기 가렸다. 습해서 그런지 모기가 진짜 많아 벌레랑. 우리만 타는 건가? 우리만 탔으면 적자 아니야? Hello. 그럼 보트 시간이 한 9시에서 8시 반 정도 하는 거네. 다 픽업해서 가는 거면. 호텔마다 다 이렇게 투어를 끼나 보다. 다 인원수에 맞게 다 채워서 가는 출발을. 항구를 떠나는데? 다른 데로 가나 보다? 우리 어제 올라왔잖아 전망대라고 해서. 그쪽 부분이었어 선착장이. 아, 그러니까 메인 항구가 아니고 다른 데. 어 거기서 아. 배를 탄다 했었어. 배 종류가 엄청 많구만. 배 많다. 우리가 탈 텐가 보다. 위로 올라오네. 이게 흔들리는데. 혹시 가방을 다 가져간다? 혹시 우리 때문에? 진짜 좋다. 금, 토, 일 주말에 무조건 비 온다 그랬고 어제 밤에는 또 40% 술도 하니 지금 비 안 오면 진짜 운 좋다. 베트남도 기상청이 일을 잘 못하나 보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했을 때 그냥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 똑같은 그림만 나오니까 좀 뭔가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도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니까 신기하기도 해. 저기 보면은 바닥에 저렇게 막 깎여나간 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 아, 똑같은 높이로 바닥이 다 깎여나가 있어. 집 같은 거 보이잖아. 물에 떠 있는 게. 저게 여기서는 플로팅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아까 가이드가 말해주기로는 500년 전부터 이런 게 형성이 됐고 이 사람들 이제 대부분 그 어업 위주로 하고 2,000명 정도? 있대. 2,000명이나? 어. 근데 보면은 막 진짜 빨래도 널려져 있어. 아 근데 약간 별장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생활하는 건 충격이다.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떤 데는 외국인들도 있는 거 보면은 그게 숙박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런 체험 어디서 해보냐? 이게 다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야? 그치. 자연 하나로 먹고 사는 이렇게 관광업으로 쓰는 나라도 있구나. 어제 카약한다. 근데 슬슬 근데 배가 안 보이잖아 이제. 처음에는 배 엄청 많이 떠 있었는데. 블로그 후기를 많이 봤는데 서양인들밖에 없다 했었어. 진짜 그러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베트남 여행 중에서도 한 부분은 차지할 것 같은데 꽤. 까빠라는 섬이 예전에 티신서역이 프로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거기 사람이 엄청 많았어. 그것 때문에 되게 사람 많이 올 줄 알았어. 내 생각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휴가가 짧잖아.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하노이에서 당일로는 잘 오는데 까빠 섬에 묵는 거로는 뭐 우리는 여기만 보고 왔으니까 아, 가능한 거고. 맞아. 만약에 여기 처음 온다 그러면 당연히 하노이 가고 싶었을 거야. 오늘은 안개랑 구름 있어가지고 좀 뭉치는 느낌인데 하늘 완전 파랄 때도 이쁠 것 같지 않냐? 오늘은 분위기 있는 좀 이렇게 기묘한 뭐라 그래? 그 막 그
아 여기도 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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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안녕. 안녕. 안녕 한번 해줘. 안녕. 안녕. 아 더워. 누가 비 온대 씨. 미안. 여기 근데 되게 약간 스파르타다. 카야 끝나자마자 바로 밥도 주고 진짜. 오늘은 이거 일정 끝나는 동안은 돈 쓸 일은 거의 없다. 쓰고 싶어도 못 써. 아니 쓰고 싶어도 못 써. 오케이. 네, continue filming and jump. My friend, stay over there. 올라가는 게 엄청 험하다고. 지겨웠는데 막상 도착한다고 하니까 아쉽다. 그립겠지 나중에 여기? 아니야.